중간에 하나가 배고프시면, 아, 이거 코치라도 좀 펼쳐드렸네.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보던 애들을 봐서 신기하겠지만 갑자기 달려들거나 그러면 놀라니까 공연이 끝나고 이제 사진 촬영이나 이렇게 할 시간을 드릴 거니까 카운다운 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저쪽 이쪽부터 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쪽부터 막아가지고 전혀 차단이 되지가 않네요, 그죠? 대기실 의미가 없다, 그죠? 제가 봤을 때 한 5분 뒤 정도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혹시 가장 보고 싶은 곡이 있나요? 아, 지금 여러분들 사실 저쪽에 보고 관심이 있으셔서 말 그만하라 이런 느낌인데. 저쪽 가려고 하시죠. 네. 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 있을 거예요. 나와 있는데 중간에 잠깐 의상을 살짝 바꾼다거나 너무 뜨거워서 휴식을 좀 취한다거나 할 때 있는 거니까 저희가 새침하게 이까지 와서 저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. 이건 좀 그렇다 그죠? 근데 이제 여러분도 덥겠지만 춤을 추면 진짜 더울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것도 휴식을 좀 취할 공간이 필요해서 또 이렇게 안 하잖아요? 들어오면 혹사시키다고 그리도 올라오거든요? 최대한 해피해야 되죠. 유동 PD님. 저 첫 번째 곡은 어디로 보고 갈까요? 한강까지 왔는데 뭔가 한강이 보이는 곳. 여기요! 여기요! 뭔가 한강이 딱 보이는 뭔가 건물. 아, 역광이네. 아, 역광이네. 이쪽을 찍어야겠다. 음악 테스트 좀 할게요. 또 풀어주세요.
저 진짜 오늘 진짜 불안해. 여기 배터리가 더 있는데 이게 과열기로 다 죽어. 음악이 안 나와. 이렇게 해야 돼. 자, 우리 멤버분들은 앞에 안에 짐을 좀 넣어두고 밖으로 나와 앉아 있을 겁니다. 네. 새침하게 안에 들어가 있지 마세요. 아, 그렇게 딱 그렇게 해도 돼. 제가 또 야외 쪽,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음악이 중간에 끊긴다거나 그런 거 있다, 그죠? 그럼 서로 할 거예요. 자, 지호야. 지호가 어제 생일이었습니다. 아십니까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지호의 생일 축하합니다. 아, 시간이 잘 되었습니다.